정우광 교수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네. 의생명연구소 임상연구윤리센터. 네. 이게 뭐 하는 곳일까? 확 와닿진 않아요. 일단 네. 의생명이라는 게 뭐죠? 환자들을 위하거나 네네. 일반인을 위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. 네네. 그런 연구를 총괄하는 곳을 그러니까 뭐 꼭 환자 대상이 아니더라도 네네. 동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검체 네네. 이런 것들 가지고 연구를 하고 네네. 어떤 생명에 관련된 네네. 그런 일을 하는 곳을 의생명연구소라고 하고 예예. 의생명연구소 안에 예. 임상연구윤리센터가 있습니다. 40대 후반 정도 되면 네. 눈이 조금 이제 안 좋아진다는 걸 느끼거든요. 네.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글씨가 약간 흐릿하게 보이거나 네. 또는 이중으로 곳에서. 보이거나 네. 방송하거나 행사하는 게 난처한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그럼 이런 경우 눈 관리를 이제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40대 후반이 되면 50대 이렇게 돼가면서 눈도 몸의 일부니까요. 네. 몸의 일부와 같이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일단 찾아야 하고요. 네. 찾아야 하는데 이제 가장 흔하게 뭐 큰 이상이 없지만 누구나 다 오는 변화는 네. 나이가 드는 현상이죠. 네. 워낙 예민한 장기이고 많이 쓰는 장기이기 때문에 네. 모든 일이 핸드폰, 뭐 그렇죠, 태블릿 그렇죠, PC 그렇죠. 그다음에 이제 워낙 네. 또 작은 서류들을 보거나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불편함을 네. 더 많이 느끼게 되죠, 사실은. 아이들은 조금 그래도 우리보다는 눈 건강을 더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네.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팁을 주세요? 시간을 좀 제한을 했으면 좋겠고요. 예, 예. 그건 눈 건강뿐만 아니라 네. 제 생각에는 아이들의 생활이나 인지 네, 네. 하고도 관련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아이들이 재밌기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. 네, 네.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걸 찾아줘야 되는 거죠. 아, 우리 시간 제한 그리고 너무 자극적이거나 너무 이렇게 조명이 네, 네, 네.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은 네. 좀 제한을 해주시는 게 부모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. 관심을 가져야 되죠. 예. 네.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장기의 네.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해피해지게 됐죠. 하지만 이걸 또 너무 남용하게 되면 윤리적인 문제와 또 상반되지 네. 않나 이런 생각들 네.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? 이 인공장기는 네. 인류의 큰 혜택인 건 분명하고요. 그렇죠. 네. 적용하는 과정에서 네. 어떤 혜택을 받는 사람을 네. 네. 정하는 것 그렇죠, 그렇죠. 그다음에 어떤 윤리적인 문제로 뭐 이 적용 범위, 적용 가능성, 또 뭐 그 이후의 문제들, 네. 인공장기에 네. 어떤 목적을 가지고, 그렇죠.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말 인류의 건강과 생명 존중에 필요한 그런 쪽으로 이용되도록 사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모두 다 공감한다면 네. 좋겠지만.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올해 2020년 그 개인적인 소망은 뭐세요? 무사히 지나가는 것이 저의 무사히요? 소망입니다. 네.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네, 네. 뭐 굉장한 뭐 큰 걸 바라지 네. 바라는 것보다는 네. 무탈하고 평안하게 네. 한 해 한 해 뭐 저뿐만 네. 아니라 주변에 같이 지나가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. 바쁜 데서 네. 나오셔서 고맙습니다.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